좋아! 좋아! 자! 먼저! 와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모를걸? 먹어봤어, 이걸? 저는 좋아합니다. 후기는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또 있어? 나 이거 지금 처음 보거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자, 드디어 팔씨름 선수 백성열이 씨름 선수와 이제 씨름을 하러 나갑니다. 우리 까루 진수랑 같이 가고요. 오, 방지턱. 초등학생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왔었다고. 피지컬은 거의 초등학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몸무게가 우선 120kg고 키가 180. 180. 딱 180? 하지만 네. 초 6이라는 거. 꿈나무네. 꿈나무. 나 좀 긴장돼. 아하. 지금 초등학교 1등이에요. 지금 전국에 적수가 없대요. 지금 미국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야, 지금 들으면서 야 미국에도 씨름이 있나 하고 나 표정 보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씨름 막 이러고 지금 미국 쪽으로 지금 진출 낚였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백두장사 출신이신데 이 친구랑 씨름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좀 쫄렸어. 우리도 먹고 힘을 내야 되니까 이번에 맛있는 그 중국집이 있다 그래서 출발해보고요. 하나씩 하나씩 남겨보도록. 저 뭐 자전거 이상한 거 있나요? 되게 신기해. 나 저거 사고 싶어. 저거? 안 돼 안 돼 안 돼. 곰이지 내가 다. 저거 몸무게 제한 있어. 이야. 나 씨름 전에 최고 왔습니다. 이쪽이구나. 안녕하세요. 야, 이게 그 맛있는 게 풍수이구나. 많이 드세요. 맛있다. 알았지. 이거 저기야. 우성아, 너는 씨름을 해봤잖아. 해봤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솔직히 나 초등학교 때도 어른들한테 지지를 않았거든. 솔직히 그래도 아직은 초등학생이지 않을까. 걔는 또 초등학생 또 최강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했거든. 그래도 초등학생이니까 내가 그래도 좀 이제 좀 적당히 좀 해야겠다. 지금 보니까. 최선을 다해도 내가 질 것 같은 거. 최선을 다해도. 왜냐면 그래도 걔도 어떻게 보면 경력이 3년 이상이 된 애기 때문에 키가 180에 122kg면 우리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데. 그치. 무조건 애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 긴장되셨어. 나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근데 아직은 네가 배우질 않았으니까 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진수야. 너가 먼저 한번 해볼래? 내가 먼저 해볼게. 내가 일단 안 한번 보고. 좋지.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살짝만 하세요. 우와. 이게 힘들어서 그렇다. 근데 걔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알겠어. 나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백관장님이 그때 중학생 2학년 그래도 한 판 이겼다. 그러면 저희 애가 이긴다고 일단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도발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뭐 봐주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 뭘 알아야 봐주지. 우리는 오늘 얘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힘으로 막 그냥 해야겠네. 힘으로 막 그냥 와리가리 막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놓고 애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반칙이 없기 때문에 씨름은 무조건 이기면 돼. 알았어. 용인초등학교. 안녕하세요. 투벌이 하는 거 봐. 장하다 장해. 까루랑 한번 비교를. 진수 너가 몸무게 84. 우리 까루 씨 초등학생이랑 80만 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한 80만 지금 7 정도 될 것 같아. 세레파 신었으니까. 이야. 등치 나보다 훨씬 좋. 너랑 뒤태가 비슷해. 대단하다. 진짜 등치 좋다.
왜 내가 들으려 날아가는 것 같지? 막 땡기는 거 봐. 땡기는데 우리 백성현 선수가 맛있다. 오 뒤에 뒤에 오른발 조금 더 앞으로. 자 뒤에 샷. 자 먼저 자 시작됐습니다. 와 와 자 먼저 우리 동치 말고 자 1회전 동치 말고 먼저 하셔야 됩니다. 좋아! 좋아! 와! 와 진짜 완전 이게 우리 팬들이랑 완전 뭐 소환 보시면 알 수 있고 팬들에 오! 오호! 아이고! 아이고! 아 아쉽다 아쉽다. 야 관장님 어떠셨습니까 관장님? 확실히 달라. 어, 확실히 달라? 초등학생이라 생각하면 안 돼. 중학생이랑 비교하면. 아 중학생이 아니라니까 어린이라. 아~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학시험이 좋으세요? 어 맞았어. 어 팀은 어때요? 홍신. 지금 백성현 선수도 이렇게 좀 크신데 네. 같이 잡아보니까 너무 애기던데. 야 나 호빗이라니까. 애기던데. 아 난 첫 번째 확 들었을 때 넘기는 줄 알았어 사실. 좋아. 좋아! 와! 제가 볼 때는 기술을 끊임없이 정 선수가 약간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기술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못 차리겠는데 지금? 백치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지금 1대 0 지금 2라운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려고 하다가 혹시 이게 안 그러면 못 이겨서 네! 자, 준비! 일단 깊게 들어가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오른쪽 네! 자, 무조건 먼저! 샷! 자, 먼저! 한다! 한다니까! 아! 들어가기 어렵네. 코칭을 해주십니다, 저희. 씨름은 오른쪽 싸움이라고 그랬지. 네. 근데 자네 중심이 벌써 이렇게 가있어. 그럼 30, 씨름, 80원 터지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아. 이 씨름은 다리 사빠라는 게 있어서 그걸 땡기고 이겼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자네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야. 알겠다 알겠어. 한번더 하겠습니다. 한번더 보자. 원포인트 레슨을 끝내고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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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세요. 준비 샷. 오호 오호. 어 뭐 완전 좀 달라졌어요. 뭐 완전 좀 달라졌어요. 이란 이란 와 이란 이란 와 와 대박. 초등학교 대회 나갈 때랑 이하 씨랑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이런 상황이 일어났죠. 이거 우선 탈락할 것 같아. 자 우와 아 우와 준비 샷. 우와 속공 간다며 속공. 우와 다리 버티지 마. 닫혀 닫혀. 아 너무 미친다 지금. 와, 스마트컴. 원래 80 그게 셌어? 네? 아니 원래 그렇게 80 태어날 때부터 셌냐고. 아, 네. 아, 미안하다. 박수 안 듭니다. 아, 저는 하면 할수록 좀 씨름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식 그런 스포츠에 비해서 어떻게 밀리는 감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밀렸죠. 여러 개를 해봤는데 이 씨름의 매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씨름 인기가 좋을 때 이만기 교수가 우리나라 연봉 탑이었어. 아. 축구 야구 선수보다 더 많이 받았어. 연봉이요? 어. 얼마? 그 당시에 많이 받았어. 1억 받았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80년대. 서울 집값이 2천만 원. 3천, 강남 3천만 원. 예, 진짜 전설이라고 할 만한 싶어. 저는 그 당시에 그만큼 인기가 좋았지. 씨름장에서 안 펴팔았어. 안 펴. 어, 진짜로. 사람들이 이 씨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진짜 엄청난 그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친척형도 저기 씨름부 잠깐 있었는데. 그 형이 그랬거든요. 너 어디 가서 저거 하면 씨름한테는 까부지 말라고. 잡히면 죽는다고. 그래서 아 그래 형 그랬는데 그거를 한 20년이 지난 오늘 알았어. 씨름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아까 잡아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빛이나. 야, 대단하시다 진짜. 내가 저때 스쿼트 350kg였어. 350kg요? 스쿼트 20몇 킬로 뺀 거 오늘 하루에 다 찍은 거 아니야? 진짜 오늘 너무 이깁니다. 아, 옆으로 숯불이 들어가네. 근데 삼겹살을 왜 스스로 구워요? 엄청 맛있어 먹어. 아, 되게 두껍다. 원래 삼겹살 두꺼운 집이 잘하는데. 아, 그래? 삼겹살은 두꺼운 집. 컴퓨터는? 선우는 중학교 어디 가고 싶니? 수원? 용인? 그냥 삼촌이. 나 어렸을 때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앉혀놓고 말하는 아저씨 되게 싫었는데. 완전 꼰대죠. 완전 꼰대. 완전 숨 막히죠. 화장실 가고 싶어, 그지? 아, 잠깐. 나 삼겹살이 예쁜 건 또 처음이다. 이게 기름이 떨어져도 이제 불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또 왜 이렇게 자르실 때 왜 이렇게 기울여서 자르시는 거예요? 아, 고기 두꺼우니까 고기 면을 넓게 갖고 네. 육즙 빠지잖아 이거라고. 나 지금 처음 봤네. 나도 처음 봤어. 야, 이 파절이가 내가 39년 동안 먹은 파절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좀 무성아. 아, 나 걸렸네. 이러니까는 없어지지 자꾸. 이거 두 개.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다 맛있어. 우리 이것도 맛있어. 소금. 다 맛있어. 고기는 다 맛있어. 소금을 찍어서. 아우, 막 뜨겁다. 뜨겁지. 우유 맛이 나. 우유 맛이 나. 백성열이 보증하는 맛집입니다 여기. 아버님이 또 이거 하셔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확실히 1등은 달러. 맛있다. 맛있지. 맛있네. 나 솔직히. 3점씩 먹고 싶은데 우성이는 맛없으면 안 먹어. 우성 왜 안 먹어? 우성이가 항상 뭐 맛있다고 들고오는 거 보면은 막 어디 백화점에서 막 나오는 막 한정판들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만 먹는단 말이야. 난 진짜 한 거로 우리 엄마가 해줘도 맛없는 거 안 먹어. 진짜로 여기 지금 불도 신기하고 삼겹살 숯불에 굽는 집 별로 없거든. 별로 없어. 숯불에 먹는 건 삼겹살 힘든 게 기름이 튀니까 네. 그게 좀 많이 타서 힘든데 이 집은 타지도 않고 뭐 숯불은 솔직히 뭘 해도 맛있는. 우성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다 먹었구나. 그래서 안 먹는구나. 이제는 말할 타임이고.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맞춰보십시오. 진짜 모를걸? 아무도 모를걸? 이거 그 정도로 모르는 건 저 처음 봤거든요. 우정 씨 봤나요 이거? 저는 워낙 좋아합니다. 먹어봤어요 이걸? 저는 좋아합니다 이 부위를. 아, 진짜? 이 부위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또 있어? 나 이 지금 처음 보거든. 진수는 봤니 이거? 나 처음에 곱창인 줄 알았어. 그치, 나도 곱창인 줄 알았거든. 이게 뭐냐면은요, 닭목이에요. 닭목. 닭목의 뼈를 다 발굴한 거. 이 한 가닥이 닭목 하나거든요. 이게 진짜 별미라고 특수 부위라고 사장님께서 지금 주신 겁니다. 거의 한 20인분 먹은 거 아니에요? 네, 20인분 먹었어요. 옛날에 혼자 먹었을 양인데 현재. 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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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오셨나? 출발해. 예. 성희야, 코 왜 그래? 네, 아까 박아가지고. 아, 박았어? 선우가 아저씨는 이 씨름에서 진짜 열심히 하면서 씨름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선우를 아끼시는 게 보이거든. 앞으로도 좋아하는 씨름 즐겁게 열심히 오래 했으면 좋겠다. 고마워. 대한민국 씨름 화이팅! 야, 너는 그 애를 코피를 내냐? 오호. 아, 미안해. 미안해. 스테이 후디야.